안녕하세요, 곰팡이 여러분. 헌터 팡이에요.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애칭을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썼는데 애칭을 곰팡이로 됐어요. 곰팡이. 곰팡이 할 때 눈 항상 뒤집어 줄게요. 곰팡이가 됐어요. 곰팡이 뜻이 좀 애매해요. 끼어 맞췄죠. 곰처럼 우직하게 헌터팡을 기다리는 이들. 개소리죠.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? 자, 오늘은 해수욕장이에요. 자, 해수욕장에서 뭘 잡을 거냐? 바로 비단조개를 잡을 겁니다. 바지락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용하는 용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들 혹시 조개튀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조개튀김을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잡으러 가죠. 렛츠 고! 자, 여러분, 무장을 하고 여기 해수욕장으로 들어가 볼게요. 제 바닷속에 카레가 동동 떠 있는 게 있을 거예요. 자, 거기에 손을 넣으면 조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해수욕장에서도 조개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런 파래 보이시죠? 자, 이 파래를 조개가 물고 있을 확률이 커요. 자, 네, 그냥 파래예요. 잡았는데 뒤졌어요. 자, 여러분, 저거 조개 같은데 잠시만요. 오, 예. 자, 한 마리. 자, 이렇게 구멍 파면 나옵니다. 그리고 조개가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오후 6시가 지나면은 좀 위로 올라와 있어요. 신기하죠? 자, 저쪽에 파래가 지금 여기 조그마한 거 보이시죠? 자, 이런데 돌 파면요. 홍합이었네. 자, 여러분, 이거 조개 같습니다. 오케이, 하나 더. 죽은 게 있습니다. 쑥. 보세요, 개까제라고도 하죠. 버려. 조개 꽁무니. 아, 그렇죠. 역시 조개 꽁무니였죠. 소라도 잡았습니다. 파래를 먹고 있는 소라. 여기 개 죽은 거 있네요. 빵개 새끼네. 이 빵개 새끼인데 간장게장으로도 먹고. 아니, 이거 죽은 게 아니라 탈피 껍질이네요. 저기도 파래 있습니다. 파래. 여기 소라 맛이네. 여러분, 이상한 거 주웠어요. 오, 이런 거 바로 물수제비로 그냥. 저 흰색 저런 거 들면은 이 조개일 확률이. 에이씨. 뭐야, 소라? 오, 와, 크다. 이건 진짜 물소라 같은데. 파래 있으면은 이건 진짜 대형 소라다. 대형 파래. 크다, 크다. 이 바닷물에 한 이틀 정도 두면은 이 조개들이 전부 다 이제 모래를 뱉어내가지고 그걸 이제 해금이라고 한대요. 해금. 바다 해자에다가 모래 금자. 그래서 지금 이러고 한 이틀 정도 있어야 돼요. 이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겠어요.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정확하게 3일이 지났습니다. 사실 이틀 후에 이제 해금이 완료된 후에 이제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해금이 완료된 조개들을 냉동실에 얼렸어요. 열려라, 열려라. 떨어졌다. 떨어진 게 바로 조개예요. 닫아라. 자, 여러분, 이렇게 해금이 완료된 조개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조개를 삶아야 됩니다. 삶아야 여기 조개 이 아가리가 벌려지기 때문이죠. 우선 얘를 삶도록 하겠습니다. 밸브가 열렸습니다. 얘네가 이제 파래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. 보시면 파래 있잖아요. 필요 없어요. 그냥 넣어요. 다 그냥 다 같이 넣는 거예요. 그냥 넣어요, 다 같이. 아, 크다. 와, 얘는 여러분 깨졌습니다. 괜찮아, 너. 자, 그리고 이제 삶아줄게요. 조개들이 아가리는 벌리지 않고 있어요. 진짜 입이 무거운 녀석들이요. 나중에 비밀도 말해야지. 슬슬 입을 여는 것 같거든요. 와, 입 다 벌렸어요. 자, 그리고 준비해뒀던 튀김가루와 이 계란. 계란을 봐주면 안 돼. 그냥 또라이 같아서 싫으면 구독 취소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. 자,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조개를. 자, 이 조개에 요 무쳐. 무쳐. 튀김가루 무쳐. 와, 얘 크다. 오, 얘 맛있겠다. 먹음직스럽겠어. 버무려, 버무려. 사람들이 조개튀김을 안 먹잖아요. 아니, 조개튀김이란 게 없지 않아요? 전 태어나서 먹은 적이 없거든요. 들어본 적도 없어요. 기름을 돌려 돌려. 드디어 조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여러분, 조개튀김입니다. 조개튀김. 일단 냄새는 끝내줘요. 자, 여러분,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그냥 봤을 때 얼핏 보면은 조그만한 닭강정 느낌이에요. 그죠? 소스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간장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, 야오. 자, 여러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무서워요. 왜냐면 제가 비린 걸 아예 못 먹어요. 아예
아예. 그래서 사실 물에 빠진 조개도 잘 안 먹고요. 조개 구이는 뭐 초장, 조개가 1이면은 초장을 한 5 정도 발라서 먹는데, 아 이거 진짜 모르겠네. 일단 먹어볼게요. 오,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비린 거 하나도 없어요. 비린 게 없어요. 조개 저 비려서 좀 못 먹거든요. 이야 진짜. 좀 큰 거 먹어볼게요. 이게 원래 그 조개의 비린 맛이 나거든요. 탕 안에 들어있는 조개를 먹었을 때 저는 약간 그 비린 맛을 좀 심하게 느껴요. 진짜 담백해요.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담백해요. 자,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런 음식이 잘 없을까요? 혹시 대한민국에서 이 조개튀김을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?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 이거 진짜 팔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장사를 나중에 해도. 근데 내가 발상이 좋은 건가? 아 조개 한 50마리 잡을걸. 다 먹었다. 자 여러분 집에서 뭔가 나는 특이한 요리를 하고 싶다, 특별한 요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바지락을 사셔가지고요 이거를 튀겨서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꼭 한번 해드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빵이요. 아 조개 잡으러 가야겠다.